김성주 씨를 위한 문제 드리겠습니다. 아, 맞추면 오케이. 오케이. 한 카드 회사에서 실시한 40대 직장인 남성 설문조사 결과 40대 남성. 아내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유언 1위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. 무엇일까요? 형 맞춤형이네. 맞춤형이다. 형 여행 가서 맨날 얘기했잖아. 왜냐면 40대니까. 40대니까. 직장인 맨날 얘기했잖아요. 예. 그 40대 직장 남성님 이제 결혼도 했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직 살아계시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있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. 그리고 부모님도 잘 부탁한다. 아하. 3위입니다. 오, 있긴 있어. 역시 부탁해 쪽은 잘 맞추네. 냉장고를 부탁해 하더니. 아, 울컥하네. 아, 경력기거든. 울어, 울어. 오빠 결혼 몇 년 차죠? 저는 결혼을 2002년 했기 때문에. 예. 17년 차. 연애 한 9년하고. 예, 그래서 이제 당신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. 벌써 슬프다.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. 그리고 내가 얘기를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. 사랑한다. 아,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. 사랑한다. 유언으로 사랑한다. 뭘 많이 걸쳤는데요? 고맙다. 사랑한다. 고맙다. 사랑한다. 지금 몇 가지 답을 얘기하는 거야? 너 때문에 몰라. 내가 지금 여기 있었어. 정답 나올 때까지 할 것 같은데. 나를 만들어준 거는 다 너의 덕분이야. 장군의 편지 쓰냐? 그래서 정답은 고맙다. 사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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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2위 사랑한다. 아. 4위 고맙다. 1위 정답! 미안해! 미안해! 지금 같은 거 미안해요. 이거 같아. 그렇지. 미안하다. 아유, 이건가 보다, 이거. 더 잘해주지 못해, 미안해. 미안하다. 미안하다 했어. 남편들이 늘 그런 마음 있잖아요. 애기 낳고 정답이네. 자기 인생 다 버리고 하는. 그래, 공감해, 공감해. 공감합니다. 홍돈아, 미안해요. 정답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미안. 와, 얘는 이제 유부남들이 하는 거야. 야, 그래, 이게. 4개를 걸쳤는데. 야, 그거 하나. 미안해로 아니야, 아까까지는 한 7개 걸쳤어. 정답 다 피해서. 나는 그래. 입을 피는 줄 알았어. 두루두루 피길래. 이게 유언이라, 유언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바라는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감정이입을 그래. 해보니까 그 자리 확 나네. 아니 근데 오빠 뭐가 그렇게 미안해? 미안하지. 왜 미안해? 아니 왜냐면 저 40대 정도면 참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더 많이 하거든.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 이거 나중에 하자. 양쪽으로 돌봐야 돼. 사람들이 있으니까.